죄송합니다. 쌍검은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월드에서 바뀐 점을 중심으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추가적인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닌가? 자, 이번엔 쌍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가브리엘 아이언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제가 여러가지 좀 올린 영상 중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쌍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쌍검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쌍검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쌍검의 가장 큰 변화는 귀인화라고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귀인화는 모션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았어요. 칼을 거꾸로 잡아매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도그라미는 찌르기가 아니라 옆으로 도는, 이게 원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그러니까 모션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뭐또 그러니까 그 세모만 누르면 기본적으로 콤보 한 세트가 나가게 바뀌고요. 동그라미는 찌르고, 도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동그라미는 이용도일 것 같죠? 가다가 거리를 붙이면서 세모로 이어지는, 동그라미 자체를 쓴다기보다는, 동그라미 이렇게 쓰고 돈다기보단 아무래도 찌르고 연타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쓸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귀인화. 귀인화는 다들 알다시피 주기적으로 계속 스태미나가 답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신 이제 구르기가 아닌 스텝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구르기거든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바뀐 부분 같죠?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렵에 있어서. 자, 그리고 기술은 동그라미는 그냥 이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상당히. 동그라미 그냥 이게 됐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를 동시에 누르면 난무가 나가죠. 뭔가 사람들이 면도칼 같다는 느낌을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칼 모양이 그래서 그럴까요? 자, 그리고 다시 세모를 누르면 약간 기본 세모의 난무보다 조금 빠르고 강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귀인화 상태에서 일정 데미지를 주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칼이 빛나는 귀인 강화 상태가 돼요.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 영알 못이야. 자, 이 상태가 되면 일반적인 세모는 똑같아요. 하지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는 이걸 쓸 때마다 귀인 게이지가 쫙쫙쫙 깎여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로 난무를 쓸수 있는데 난무가 좀 짧아요. 귀인화 상태보다 난무가 짧습니다. 벌써 없어. 어딜 감히? 자, 그럼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데요. 귀인화는 좋아졌어요. 속도 빠르지. 그 다음에 그 단순해졌거든요. 세 가지밖에 안 써요. 이제 세 개밖에 없어요. 예전엔 귀인화 있지, 귀인은 강화되면 또 모션 바뀌지, 섞이지. 그러니까 쌍검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쌍검의 변화를 환영하는 편이긴 한데, 기존 쌍검 유저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나무를 두번 넣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돌려도 이건 뭐 거의 안 차네요. 이건 뭐 버리고. 게이지를 채우는 용도는 아니겠죠? 세 번을 해야 가득 찹니다. 난무가 아니라 세모 연타가 훨씬 많이 찹니다. 특히 막타가 한번 콤보 썼는데 70%가 찼네요. 그래서 난무 하나 섞으면 바로 다 차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게이지를 채우는 건 그냥 세모 연타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게이지를 채우고 나면 이때부터 이걸로 이제 견제를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기인한 상태에서 난무를 이용해서 게이지를 채우려고 했으면 난무는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는 데다가 굉장히 불편하죠. 물론 이제 말뚝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는 굴러다니면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동그라미 누르면 바로 슬라이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예, 귀인 상태에서 이게 귀인 상태에서 단차 공격을 시도하면 굉장히 멋있는 공격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할 수 있지. 넘어서 꼬리까지 잘렸어 저거. 너 안 넘어지? 여기서 R2를 바로 누르면 귀인화가 됩니다. 성광? 성광? 어 좋지! 좋지 성광 좋지! 안 맞는데? 오케이! 알투! 다시 게이지 채우러 갑니다! 조금만 더 채워라. 야, 우리 조금만 더 채우면 된다. 어! 남무로 갑니다! 건강화 아직 안 됐어, 근데. 됐다. 보자. 빙글빙글 도는 거야. 아우, 안전하지? 여기서 바로 바꿔주고, 게이지 다 채우고. 여기서 남무. 넘어졌죠? 나무, 나무, 나무! 한 번 더 게이지 채우자! 강화까지 갔고요.